오늘 시장에서 주목해 볼 만한 종목도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은 이델리온의 서용원 전문가와 연결돼 있습니다. 전문가님,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오늘은 어떤 종목들 관심 있게 지켜보고 계신가요? 네, 오늘 제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종목은요. 첫 번째로는 안암전자 보고 있고요. 두 번째로는 현대로템, 세 번째는 옴니시스템, 마지막으로 키림 보고 있습니다. 네, 그럼 이 중에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 종목도 소개 부탁드립니다. 네, 우선 첫 번째로는 안암전자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뭐 오디오 전문 기업으로 잘 알려져 있는 기업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그래서 삼성전자가 과거에 하만을 인수했을 때 거기에 관련주로서 좀 시세가 좀 들어왔던 종목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. 우리가 최근 좀 움직임에 대해서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. 챗GPT가 탑재된 AI 스피커가 이제 출시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AI에 대한 부분들이 스피커로 이제 전환되면서 수혜가 예상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결국에는 뭐 문자화보다는 음성으로 인식되는 것이 가장 최종 목표로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챗GPT의 AI 스피커가 좀 상용화된다라면 거기에 따른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고 시장 자체의 성장세가 좀 이어질 수 있다라는 점들이 부각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올해 최저점을 1월 3일 날 찍고 난 다음에 수급들이 좀 들어오는 모습인데요. 작년 영업이익 대비 실적이 20% 성장을 한 모습들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지속적으로 좀 들어오고 있다라는 점을 감안해 보신다면 전고점 자리 2,500원 선을 좀 돌파하는 흐름들이 좀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현재 기술적인 흐름에서도 좀 매물대를 많이 소화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최근 뭐 지수의 하락으로 인해서 좀 밀렸던 부분들은 있습니다만 오히려 외국인과 기관성 수급이 강했다라는 점을 감안해 본다면 거기에 좀 편승하셔서 좀 살펴보실 수 있는 부분들은 가능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. 그리고 두 번째로는 현대로템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현대로템은 뭐 방산, 철도, 플랜트 쪽에 대한 사업을 다양하게 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좀 볼 수 있겠죠. 하지만 이번 이슈된 부분들은 철도 관련된 이슈를 한번 좀 살펴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대만의 카오슈 개발기에 대한 연장 탐지 사업을 좀 수주를 했고 말레이시아 전차 쪽에도 수주가 이루어지면서 지속적인 무인 전동차에 대한 수주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. 이번 정부가 인도네시아에 수주 지원단을 파견했죠. 자카르타 이전에 대한 수도 이전에 대한 이 부분들이 이루어졌는데 거기에 경전철 쪽에 대한 2단계 수주를 도전한다라고 좀 발표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일단 실적이 좋다라는 점들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23년도 실적 개선세가 좀 뚜렷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.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는 방산 쪽도 정부 정책과 함께 맞물려서 실적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전동차에 대한 실적도 기대감이 있다라는 점에서 외국인 수급과 함께 좀 편승하셔서 좀 진행을 해나가보셔도 좋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지금까지 서용원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.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